네, 과정 안내입니다. 충급 2년 차의 영어의 구조. 네. 영어의 구조와 논리학을 합친 하나의 과목입니다. 우리 커리큘럼에 보시면은 중등 2년 차에 있는 이 과목이죠. K35번. EMC 돼 있죠. Mug a Mockingbird. 정확히 말하면 To Mug a Mockingbird 가 되겠죠. 중급 1년 차에도 마찬가지에 To Mug a Mockingbird 가 있죠. EMC 수업입니다. 영어 그리고 수학과 코딩의 기초 과목. 그렇죠? 이 수업은 중등 2년차 과정이에요. 중등 1년차 과정 이 수업에 이어지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놨어요. 난이도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둘로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이수 과목은 중급 1년차 To Mock a Mockingbird. Mockingbird. 를 교재로 하는 영어의 구조라고 하는 과목이죠. 영어의 구조. 영어로는 EMC라고 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이 사전 이수 과목입니다. Prerequisite. 중급 1년차예요. 이걸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이 수업은 중급 인자 수업이니까 중급 1년차에 다른 과목들도 좀 보고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람다 캘큘러스 기초 있었죠? 람다 캘큘러스 기초 요게 이 수업이죠 아마? 1년차에 여기 있네. 람다 캘큘러스 기초 과정이 있어요. 짤막합니다. 짤막한 거니까 쉽게 아마 소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2-3일이면 다 공부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하스켈 기초, 자바스크립트 기초, 그리고 하스켈 입문, 이게 어디 과목인가요? 자바스크립트 기초는 중등 여기 있네. 자바스크립트 입문 초급 4년차. 초급 3년차와 초급 4년차의 자바스크립트 기초. 그리고 Gentle Introduction to Functional Programming in Haskell. 이 과목 있죠? 요 과목을 다 공부를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미정이니까 글자 색깔은 지워놔야겠군요. 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급 3년차, 초급 4년차, 초급 3년차와 4년차의 자바스크립트 기초. 그리고 이게 중급, 초급 4년차죠. 4년차 하스켈 입문. 그리고 중급 1년차의 코딩 과목들. 1년차 코딩 과목들이 사전 이수 과목. 사전 이수 과목. 요 수업을 받고 그리고 요 수업 들으셔야 돼요. 영어의 구조와 논리학을 공부하는데 왜 코딩, 자바스크립트나 하스켈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논리학적 지식을 우리가 그 나중에 다 코드로 코딩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랑 코딩이 어떻게 한 과목이 되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 이러한 지식들이 있어야지 수업을 따로 오는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따로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점입니다. 그럼 이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중급 3년차에서는 컴비너토리 로직 그걸 공부합니다. 3년차 컴비너토리 로직. 교재는 동일합니다. 교재는 To Mock a Mockingbird 다 이걸 써요. 이 책 한 권 가지고 책이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이게 한 500페이지 분량이 채 안 되는 책인데 무려 3년간 공부를 해요. 중급 1년차, 중급 2년차, 중급 3년차. 책은 두껍지 않습니다만은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1년, 2년, 3년 나눠서 공부합니다. 3년차에서 이 책의 절반 정도를 공부하고 후반부를 공부하고 2년차와 1년차에서 또 일부 공부해서 중급 3년차 마쳤을 때는 콤비나토리 로직하고 그리고 카테고리 시오리라고 있어요. 카테고리 시오리 같이 마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수업은 다른 과목들하고 다시 병행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등 1년 차에 있는 코딩 과목들, 중등 2년 차에 있는 이런 코딩 과목들 있잖아요. 과목들 하고 그리고 수학 과목들 있죠. 트리고노메트리, 지오메트리, 프리캘큘러스, 기하, 뭐 대수 이런 과목들 있죠. 이런 과목들을 하고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